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4단원 4차 시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까? 자, 그럼 바로 수학익힘 46쪽 보시죠. 자,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볼까요? 간단하게 나타낸다라는 것은 약분이죠. 자, 약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20분의 15, 40, 8분의 16인데 이건 분모 분자와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 그러면은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인데 자, 봅시다. 20과 15는 5로 나눠지겠네요. 그러면은 나누기 5, 여기도 나누기 5를 하면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4분의 3. 자, 약분하는 건 약분에서 나오는 분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자, 여기는 한번 최대 공역수가 몇인지 한번 구해 볼게요. 16, 48. 자, 2로 나누면은 8, 24. 이번엔 4로 해볼까요? 4, 2, 8, 4, 6, 24. 한 번 더 2로 하면은 1, 3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16. 16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라고 했죠. 자, 최대 공약수가 16이고, 16을 약분하게 되면은, 제 약수를 구하게 되면은 2, 4, 그 다음 8, 10. 16이 되네요. 자, 1, 2, 4, 8, 16인데 2라고 16 빼면은 2, 4, 8이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24분의 8이 되고, 그 다음 4로 나누게 되면은 4, 12, 12분의 4가 되고, 그 다음 8로 나누게 되면은 6분의 8이 16, 2가 되고, 그 다음 16, 아, 16을 지우면 안 되죠. 16은 같은 수가 아니니까. 자,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16으로 나누면 3이네요. 3분의 1, 여기 3분의 1 써져 있죠. 자, 이게 기약분수입니다. 기약분수. 자, 기하분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게 써놓으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수는 무슨 수입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죠. 자,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기하분수가 된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21과 49. 7로 나눠지겠네요. 7, 3, 7, 7. 자, 7로 나누고 7분의 3이 된다. 7, 7, 7분의 3. 자, 54, 72를 하게 되면 54, 72. 8로 나눠질 것 같아요. 8, 7, 56. 그쵸? 자, 8로 나누게 되면 8, 7, 8, 7이 56이잖아. 그쵸? 9, 6에 54. 9로 나눠지겠네요. 9. 9, 6에 54. 9, 8에 72. 2로 나눠지죠. 2, 3은 6, 2, 4, 8. 그래서 9 곱하기 2가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9이 18이 됩니다. 18이 되고, 이 부분 4분의 3이 기약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아라. 16, 16, 18 하게 되면은 2, 8, 9, 더 안 되죠? 그래서 9분의 8, 9분의
8. 그 다음 여기는 13, 30, 9. 13으로 되네요. 13, 1, 여기는 3. 그래서 3분의 1. 자, 다음 55, 110인데 55로 될 것 같은데 55로 되죠. 55 그러면 1이고 여기는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음 47쪽 보시죠. 기하분수를 찾아 모두 찾아 모두 동그라미 하라고 했습니다. 자, 14와 3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로 나눠지죠. 그러면 4, 여기는 6이 되고 또 나누면은 2, 여기는 3이 되네요. 3분의 2가 기하분수. 여기는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래서 기하분수, 여기는 5로 나눠지네요. 1, 7. 다음 여기는 16과 3은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자, 여기는 짝수니까는 4, 2로 나누면은 여기는 19, 19분의 4가 기하분수가 되겠네요. 자, 진분수, 진분수라고 했으니까는 네모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8이 되겠네요. 그쵸? 가 기하분수라고 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써보라고 했습니다. 진분수, 진분수 1, 9분의 1은 당연히 되겠죠. 9분의 1. 그 다음에 2. 2도 9하고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2. 그 다음에 3. 3이 되면은 약분이 되어버리죠. 3 안 되고 4 되겠죠. 자, 1, 2 다 써볼까요? 3, 4, 5, 6, 7, 8. 여기다 9를 써야겠죠. 9분의 1 되고, 9분의 2 되고, 9분의 3은 약분 되고, 9분의 4 되고, 9분의 5도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그쵸?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9분의 6은 약분돼 버리죠. 3으로 약분되니까 안 되고 9분의 7 됩니다. 그쵸? 나눌 수 있는 수 공약수 1밖에 없습니다. 9분의 8도 마찬가지 되니까 9분의 1, 9분의 2, 9분의 4, 9분의 5, 9분의 7,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는 밑에 분모는 지워줘야 되겠죠. 지워주면은 1, 2, 4, 5, 7, 8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48분의 12의 약분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48분의 12를 약분하여 만들 수 있는 분수는 모두 4개야. 분수. 자, 48, 12. 12와 48. 8을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은 4로 나누면은 3이 되고 여기는 12가 되죠. 3으로 또 나누죠. 3, 1, 4.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2입니다. 12이기 때문에 12의 공약, 12가 최대 공약수니까 공약 약수를 구하게 되면은 1, 2, 3, 4, 6, 12가 되겠죠. 그 중에서 2를 제외하게 되면은 2를 제외하게 되면 2, 3, 4, 6, 12 총 5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는 5개가 된다. 자, 분수는 모두 5개가 된다. 그 다음에 약분한 수 분수 중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분수,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분수는 자, 2로 나눴을 때가 가장 크겠죠. 약분한 것 중에서 2로 나누는 게 가장 클 것이고 3으로 나누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12로 나누는 게 가장 작은 기하분수가 되겠죠.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누기 3 하면은 3, 10, 16분의 16분의 3, 4, 12. 그래서 16분의 4가 되는데 여기는 1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다음 얘는 기하분수. 기하분수로 만들려면 12로 나눠야 되겠죠. 12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네요. 그래서 4분의 1. 그래서 맞았습니다. 중기가 똑똑하네요. 자, 중기 답은 준기가 되고
자, 48분의 12를 4분의 1로 약분할 수 있죠? 로 약분할 수 있고, 4분의 1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몇일까요? 1밖에 없으므로 없으니까 기약분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약분 그리고 기약분수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할 만했나요? 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 기약분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나누었을 때는 약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가 기약분수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책에서 만나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